나라나 좀잘 굴러갔으면 좋겠어요. 아, 대한민국 국민들도 사실 로또를 거의 몇 년에 한 번씩 맞죠. 무슨 로또요? 대통령 선거나 총선거 있으면은 공약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아하. 그 공약의 반만 이뤄져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짜 로또입니다. 엄청난 로또를 로또입니다. 맡고 계신 건데 예, 예. 오늘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공약 얘기요. 예. 총선을 준비하면서 벌써부터 선심성 공약들이 막 뿌려지고 있어요. 벌써요? 예. 더군다나 이번 선거는 양당 구도가 아니라 다당 구도로 가게 될 것 같죠. 예, 예. 새로운 당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제 공약 대결이 더 이제 치열해지겠죠. 근데 여당은 벌써 뭐 야당이 탈당, 분열, 창당으로 정신없는 틈을 타서 예. 여당의 총선 공약 개발 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벌써요? 60명으로 돼 있다고 그러죠. 엄청나게 예, 예. 커다란 본부입니다. 어차피 이제 야권도 정신 차리면은 정권 교체만 갖고는 지금 캐치프레이즈가 안 됩니다. 총선이니까 지역에 이제 개발 공약들을 갖다 이것저것 또 내놓겠죠. 예. 그 대신 이제 재원 마련은 여당과는 달리 부유세 증세나 또는 사회적인 공헌세 이런 것들로 벌어가지고 쓰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야권에서 내놓겠죠. 그래요. 아무튼 뭐 친민생, 친서민 정책을 많이들 내놓으실 겁니다.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로또가 떨어집니다. 근데 저는 좀 그런 것이 사실 19대 국회 놓고 최악의 무능국회다 이런 비난이 지금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서야 민생 챙기겠다. 20대 국회는 저희 믿어주세요. 예. 이러는 게 좀 그래요. 믿긴 뭘 믿어요. 그냥. 그런데 새로 엄청난 걸 구상해서 내놓으면 그건 정말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의 자원 외교에 방산 비리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 대규모 국책 사업의 실패로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정부가 예. SOC 예산만 봐도 전년 대비 4.5% 감소해갖고 23조 7천억밖에 안 됩니다. 예. 예. 근데 뭐 엄청난 새로운 사업이 나온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기존의 취업 주택 복지 정책을 조금 보완해서 내놓을 거고 지역의 낡고 미비한 인프라 시설을 좀 뜯어고치는 것 정도, 아하. 지역의 수건 사업을 이번에는 좀 해결하겠다 몇 개라도 이런 정도는 믿을만 하지만 나머지는 다 거짓말입니다. 네. 그리고 괜히 헛수고할 거 없이요. 제가 오늘 그냥 다 지역별로 찍어드릴게요. 오늘 들으면 뭐, 됩니까? 그거 뭐 60명씩 모여서 고민을 해. 내가 오늘 3분 안에 다 끝내드릴게요. 3분 안에 찍어보시죠. 네. 그럼. 서울. 이건 서울은 너무 과밀해가지고 삶의 예. 질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예. 지역에 삶에 밀착된 과제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요 밖에 나가면요. 양천구 50년 된 하수도관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써붙여 있습니다. 플래카드로. 플래카드 붙었어요. 50년이면 5.16 박정희 대통령 때 세웠던 만들었던 하수도관인데 아직도 그걸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 한복판만 해도 이러네요. 예, 그렇죠. 경기도 제가 읽어볼까요? 뭐가 있나면 예.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할 거야 말 거야. 유니버설 스튜디오, K-POP 공연장, 경기도청 청사 건립, 큰소리 치고도 못한 거 수두룩하죠. 예. 인천 수도권 매립지 종료 대책,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송도 재미동포타운 2단계 공사, 하나금융타운 2단계 공사, 영종도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복합리조트 아이고. 2단계 청라 영종 연륙교 건설. 그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그동안 공약으로 다 나왔는데 하나도 실천 안 된 것들이란 거죠. 경상도 가보면요. 경북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연장하는 거, 대구 4차 순환고속도로, 대구 검단들 개발하는 거, 경남으로 가면 남부 내륙철도 신성장 항로와 산업단지 조성, 충청은 충청 내륙화 고속도로에 서울 천안 지하철 충주 연결. 아이고. 숨 안 차세요? 예. 뭐 아무튼 이런 지역의 현안이나 수건 사업을 예. 해결하면서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예. 내수 경기 활성화를 도모했어야 되는데 음흠. 돈은 엉뚱하게 사대강에다 다 파묻고 자원 외교에 다 떠내려 보내고 나라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공약만 자꾸 만들어 싸우면 어떡할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이미 하겠다고 약속한 것만 해도 못 지키고 힘 붙이는데 무슨 새로운 공약들을 그 위에다가 잔뜩 더 얻는다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권이 그동안 내놓았던 공약에 대해서 엄정하고 솔직한 이행평가 보고서를 먼저 내놓고 예. 국민한테 야단을 맞은 다음에 다음 공약을 그럼 이건 더 하겠습니다. 뭐 또 새로운 건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놓으면 조금 믿겠는데 다 뻥이에요. 대학도 난리가 났어요. 대학도요? 서울에서는 갑자기 사법시험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난리가 났어요. 예, 총선 예. 예비 후보들이. 왜냐하면 원룸이나 고시텔 임대업자들. 이 사람들의 표를 겨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시생들은 이제 다 고향으로 내려갈 거니까 필요 없고 아하. 네, 이런 거죠.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또 의과대학을 유치한다고 또 다 난리예요. 이거는 뭡니까?
뭐 의과대학 입학 조건 풀어주겠다. 의과대학을 여기 새로 만들어주겠다. 지방에 지방대학에. 이러면 예, 예. 이제 지역 사람들이 와 할까 봐 그러는 아, 수도권 거죠. 수도권 외 지역 다른 예. 지역들. 아. 국가 주요 인력을 어떻게 육성하고 뽑았을 거냐는 지역구 사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 발전 계획대로 해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뭐 의과대학 내가 만들어줄게요. 다 포퓰리즘 인기 영합적인 총선 공약입니다. 아, 참 이게 헛된 공약인지 나름 실천하려고 하는 건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간별하면 됩니까? 간별하기가 쉽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해주겠다보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드리겠다라고 밑에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들 안 적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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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마련해서 이런 이런 절차를 밟아서 공약을 완성하겠습니다라고 쓰면 네. 거짓말인 게 더 잘 보이거든요. 아하. 맨 처음에 이거 해드릴게요 하면은 솔깃했는데 예. 밑에 실천 방법을 쭉 쓰면 에이 뻥이네. 저걸 어떻게 아냐 저걸. 말도 안 돼. 눈에 확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뻥인 걸 에이, 알고 참.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는 절차를 일부러 안 써요. 에이. 제목만 보고 어떻게든 좀. 뭐라 그러지 그런 걸 낚시질에 걸려 드시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죠. 씁쓸해요. 마지막으로 꼭 하나 또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예. 헛된 공약 위주로 총선판이 이렇게 돌아갈 경우 예.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이번에 목표는 정치판을 물갈이해서 참신하고 역량 있는 우리 박 대통령님의 표현대로 진실된 사람들이 정치권에 많이 들어가는 게 국민으로서는 바람직한데 공약 개발 과대 포장된 공약으로 총선판이 불이 붙으면 예. 제출만은 현직 의원들한테만 유리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벌써 1월 달, 2월 달에 현직 국회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의정 보고회를 열게 돼 있어요. 열게 돼 있죠. 예. 거기에 모아놓고 또 뻥치고 막 하는데 아. 예비 후보 더군다나 선거구 획정도 엉망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비 후보로도 제대로 제때 등록도 못한 사람들도 불리해요. 많아요. 불리해요. 그런 사람들은 유권자를 만나볼 기회도 없이 총선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뻥친 걸 그냥 또 포장해가지고 내놓고 하면서 의정 보고회라고 주민들을 직접 만날 기회까지 있으니까 예. 얼마나 판이 불리해지는 겁니까? 그러게요. 아무튼 유권자가 공약과 후보의 됨됨이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치와 선거 전국을 읽어나가야 되는 이유가 예. 이런 것들입니다. 청취자 5972님이 들으시면서 아이고 변 기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선심 공약 폭탄 읽으시는데 듣는데도 숨이 차다 이러셨고 또 2428님은 근데 아까 저 선심 공약 쭉 읽으시다가 저 전라도 지역은 안 읽어주셨어요 그랬는데. 아, 전라도도 읽어드릴까요? 예, 예. 예. 뭐 전남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광양항 컨테이너 크레인 추가 보완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 남해안철도 광주 완도 간 고속도로 뭐 예. 전국권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누리, 없어서 안 읽으신 게 아니, 뭐 아니에요. 새누리당이든지 새정치민주연합이든지 국민의당이든지 오시면 제가 뭐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안세형님은 변 기자님 말씀대로 거창한 거 거창한 공약은 제발 다 치우고 그저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현안부터라도 잘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셨고요. 고영성님 역시 거창한 구호가 난무해야 일하는 정부처럼 부풀리고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 요거는 속셈이라는 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 네. 거창한 구호에 속지 말자 이런 문자들 들어오고 저는 근데 요건 좀 걱정스러워요. 정현우님이 이러면 차라리 투표하러 안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능한 한 유권자가 꼼꼼하게 선거 전국을 읽어나가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거니까 예. 최선을 다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변상욱 대기자가 오늘 꼼꼼하게 읽어주셨고 오늘 이제 시작이고 총선 이제 90일 남았잖아요. 아, 예, 그렇군요. 앞으로도 좀 꼼꼼하게 더 감시, 감별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상욱의 기자수첩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